오늘 아침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건강 악화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더 이상의 단식은 정상적인 정기국회 운영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국정 운영에도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 단식을 멈추시고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이 지난주 긴급 의총에서 내각 총사퇴 요구와 총리 해임 결의안 제출을 결의한 데 이어 오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그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습니다. 애초에 긴급 의총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알려졌는데 결론이 뜻밖의 극한 정쟁이라니 황당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 가결인지 부결인지 결정할 수 없자 폭발 직전인 내부 갈등의 에너지를 외부의 적으로 돌리기 위해 정부의 총구를 겨눴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박광훈 원내대표께서 오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정오와 타도의 마음으로 끝없는 적대 행위로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은 지적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상 초유의 국무위원 탄핵 소추에 이어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에 대한 무분별한 탄핵 주장, 심지어 집권 2년 차 대통령에 대한 탄핵 언급도 지나쳤는데 이제는 총리 해임과 국무위원 총사퇴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정오와 타도의 마음에서 비롯된 적대 행위입니다.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시는 국민들뿐만 아니라 지난 대선 때 윤석열 정부를 선택하지 않았던 국민들께서도 내각이 총사퇴하거나 총리가 해임될 만큼 헌법과 법률의 위반 사항이 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으실 겁니다. 내각 총사퇴는 사실상 국정 운영 마비를 의미합니다. 아울러 민주당은 오늘 예정되어 있던 상임위까지 전면 보이콧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병원에 이송됐다고 국회 전체를 셧다운 시키는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일이겠습니까? 정기국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민주당이 이런 결의를 한 것은 이재명 대표 사수를 위해 민생을 내팽개치고 국민 다수와 싸우겠다는 얘기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무리한 단식을 말려야 할 민주당 의원들이 오히려 극단적인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총력투쟁의 분위기로 모두 함께 뛰어드는 것은 국민들에게 큰 절망을 안기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해임 결의안으로 총리를 망신주고 정부를 흠집내더라도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많은 의혹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부결이 옳다고 생각한다면 차라리 떳떳하게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고 국민의 평가를 받으십시오.